이번 시간에는 실수와 그 연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곱근. 제곱은 우리가 알아요. 똑같은 수를 두번 곱하면 제곱이죠. 근데 근은 뭐냐? 근이 뿌리 근자예요. 뿌리. 나무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도 루트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a가 돼. 뭐 a가 10이든 뭐 20이든 그런 수가 돼. 근데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x는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게 요 기호 이게. 요 기호가 루트라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a를 루트 무슨 뭐 하면은 루트 하면은 x가 된다. 예를 들어서 뭐 x 자승이 4다. 그러면 요것은 알잖아. 뭘 제곱하면 4가 되냐? x는 2가 되겠지. 2를 제곱하면 2는 4 되니까. 근데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왜 붙이냐? 플러스는 2에 대한 마이너스를 왜 붙이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 4가 되잖아. 왜? 제곱하니까 마이너스는 두번 나타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a가 0보다 크다는 단서가 붙었어. 근데 이런 건 없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고민이 이제 참큰 고민인데, 무슨 뭐 세상에 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 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허수가 여기서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 루트 마이너스 1 같은 것은 현실 세계는 없다고 해서 이매지너리 상상 속에서는 나 있다. 이매지너리 넘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걸 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굳이 안쓸 필요가 없어요. 써도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허수가 탄생되는 여러분들 허수를 처음 만나는 거죠. 이제 제곱근을 하는데 이제 0보다 작은 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x 자승이 a인데 a가 0보다 작아 마이너스. 그럼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데 x가 작기 때문에 0보다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나지만 그래서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낼 수가 있지 이렇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i 하고 루트 절대값 a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0보다 작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꼭뭐 제곱근만 하면 됩니까? 어떤 수를 n번 곱했더니 a가 되더라 하면 어떻게 돼? 그때 요거다 이제 이렇게 루트에다 n자를 조그맣게 붙여요. 그러면 이것은 요것을 n승 하면은 n번 곱하면은 이제 a가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일찍 한 거지만 뭐 눈에 이렇게 익혀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다음 이제 무리수 판정 방법인데. 루트 2는 유리수인가? 그래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면은 기하학분수로 표현되는데 이는 모순임을 증명한대요. 그 이제 루트 2가 유리수라면은 a분의 b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지. 근데 기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 약분을 해서 a와 b는 서로 나누는 인자가 없어. 공통 인자가 없어. 서로 소라고 하죠. 서로 소. 근데 이제 서로 소가 아닌 것을 증명하면은 이렇게 놓은 것이 틀렸다. 이거 잘못 놨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유리수가 아닌 수는 뭐냐?
무리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을 제곱하면 이제 2는 이걸 제곱하는 것이 되지. 응? a분의 b를 제곱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건 1분의 2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크로스로 곱하면은 b좌승은 2a좌승이 되죠.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야? b좌승은 2a좌승이니까 b좌승은 짝수라는 얘기가 되지. b는 짝수가 B가 홀수라면 B를 제곱해도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3, 3은 9, 5, 25. 그러니까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잖아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여기에 2가 붙었으니까 짝수가 되면은 그 수는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라면 이제 B를 어떤 짝수, 이 K라고 놓을 수가 있어. K는 뭐 1, 2, 3. B가 짝수니까. 비좌승은 2K의 좌승이 되지. 그럼 4K 좌승은 2의 좌승이 되는 거야. 그럼 2로 이렇게 나누면은 A 좌승도 2K 좌승이 되는 거야. A 좌승은 2K 좌승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A는 짝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A도 짝수, B도 짝수면은 서로 소라는 첫 번째 이 가정이 잘못된 거죠. 이는 AB가 서로 소라는 가정과 모순된다. 기약이 되잖아. 이것도 2로 나누고 2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A분의 B는 기약 분수가 아니다. 네, 양쪽이 짝수니까. 이것도 짝수고 짝수니까. 2라는 공통 분모가 생기니까. 모순이라는. 거로 루트 2는 유리수가 될수 없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모순 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 그렇고 루트 2는 유리수는 아니다. 유리수가 될수 없다. 그런 수가 존재한다. 그럼 그게 무슨 수냐? 그 이치를 알수 없는 무리수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루트 8은 얼마냐? 근데 이걸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8은 2 곱하기 4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루트 4는 2죠. 2는 4니까 그래서 2 루트 2. 그래서 이제 루트 8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단순화해서 할 때까지 단순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3제곱 5의 3승 7 이렇게 쓰면 안 돼요. 3의 제곱은 이게 루트를 벗길 수 있는 걸 벗겨야 돼 최대한. 5는 3개인데 2개를 끄집어놔. 1개는 못 벗겨. 7은 하나니까 이걸 못 벗겨. 그럼 이것은 벗기면 3, 5 되지. 그럼 15. 이건 그냥 곱하기. 5, 7, 3, 15에서 놔두는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단순화가 안 되지. 그래서 이두 가지는 안에 있는 루트를 이렇게 제곱을 찾아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답을 쓸때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이 학생은 덜 생각을 했네. 이렇게 해서 점수가 깎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xy가 어떤 값 5로 주어졌어. 그리고 x하고 y가 0보다 커. 이 식을 구하는 거야. 이 식의 값. 항이 두 개, 요두 개. 두 개인데 이것은 이제 유리화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모의 무리수가 들어있어. 루트 y라는 거. 그러면 루트 y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y를 곱해줘. 분모 분자. 그러면 이제 y가 벗겨져서 xy가 되고 여기는 2는 그대로 가고 요 분자에 루트 y가 추가가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루트 x가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 루트 x로 곱해줘. 분모 분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벗겨져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루트 x가 분자에도 추가가 되고 3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보니까 이제 분모가 같아 xy. 그리고 여기 루트 xy 루트 xy가 여기는 두 개, 세개 있으니까 합하면 다섯 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루트 xy가 5로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거고, 이것은 5가 되고, xy는
2xy의 제곱이니까 5,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숫자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에 좀 익숙해지라고 이런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루트 625는 이걸 외우라는 얘기, 25의 제곱은 625다. 외우라는 얘기. 5의 제곱은 뭐 금방 알지. 14의 제곱은 196이다. 그래서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뭐144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것은 외워두면 편해요. 그럼 이렇게 풀면은 뭐 이거 푸는 것은 일도 아니죠. 5. 그 다음도 마찬가지. 12의 제곱은 144, 11의 제곱은 121, 13의 제곱은 169, 15의 제곱은 225 해서 풀면은 1. 이렇게 답이 나와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여기 루트 36 빼기 요 마이너스 7의 제곱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전체를 제곱한 거. 그럼 뭐 루트 36은 뭐 어려움 없이 이렇게 6으로 할수 있어. 근데 여기가 이제 약간 갈등이 생기지. 그래서 순진하게 그냥 난 이거 계산 안 하고 마이너스 7 그대로 빼올 거예요. 이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을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하면 마이너스 7 제곱하면 7, 7은 49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이 아니라 플러스 7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큰 문제 없죠. 3이 되는 거. 그래서 16이라고 쓰면 요 답은 틀렸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밑에처럼 6을 하고 7, 7, 49를 계산을 하고 이것도 3 계산하고 그럼 이제 7, 7은 49니까 7 뽑아내고 하게 되면은 6 마이너스 7 플러스 3에서 2가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런 수식이 있다. 그러면은 안부터 계산을 이제 일단 해. 그러면 3x 좌승이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 씌우고 부호를 봐야 돼.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7x가 돼야 x가 마이너스니까 전체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루트를 베낄 때는 항상 플러스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문제예요.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건 x가 0보다 커. 그러면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 4를 붙이면 안 되지. 그냥 플러스 7x에 해야 이것이 0보다 커. 항상 이렇게.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할 수가 있어. 정삼각형이니까 2a야. 근데 이제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이제 밑변을 보니까 이것도 2a인데 수선을 내리면은 이게 같지 이게 a로 쪼개지는 거. 그럼 이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요 식이 성립이 되지. 그래서 a좌승 플러스 h좌승은 2a의 제곱.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h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h는 어떻게 돼? h좌승은 이거 제곱하면 4a좌승 빼기 a좌승에서 3a좌승 h는 루트 3a 루트 3이라는 값이 들어가 높이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1이다 하면은 요 높이는 루트 3이 되는 거지 a가 1이니까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2a 곱하기 루트 3 나누기 2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면적은 루트 3a가 되겠지. 다음 문제를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여기 이제 요 직각 삼각형에서 a좌승 더하기 a좌승은 d좌승. 그럼 d좌승은 2a좌승. d는 루트 2a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5라면 어떻게 돼? A가 5라면 이거 이제 루트 2O가 되는 거지. A가 5니까. 근데 이제 5 루트 2 이렇게 보통 써요. 여기 정수 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5 루트 2. 루트 2A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저렇게 해서 써. A 루트 2 이렇게 안 쓰고 루트 2A 이렇게 쓰는 게 관습이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은 루트 2A 쓰고 숫자가 올 때는 5 루트 2 이렇게 쓴다. 이것도 유념을 해두면 도움이 돼요. 두 변의 길이가 A, B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이것이 A이고 B야. 대각선 D는 얼마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것도 맞아. A좌선 더하기 B좌선은 D좌선. D는 루트 A좌선 플러스 B좌선. 이것이 답이야. AB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A가 3이고 B가 4라면 D는 3의 좌승 더하기 4의 좌승에서 9 더하기 16에서 20 하면 5. 그 유명한 삼각형. 3, 4, 5 직각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그림과 같은 사다리꼬리 넓이 S는 얼마냐? 근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그 밑변에 A가 요거고 B가 요거예요. 높이는 안 주어지고 이제 요 빗변의 길이 C가 주어지는 거예요. 윗변은 이제 여기 당연히 A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높이 H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높이를 H라 할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H좌승 더하기 B좌승은 C좌승이 되죠. 그럼 H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걸 이쪽으로 이항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지.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좀 어색하게 보여도 친숙해져야 돼. 좀 복잡해도 그냥 쓰면 돼, 이렇게. 높이를 곱하면 되지. 사다리꼴은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하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건 여기에 되고 H를 곱하면 돼. H가 이거 되는 거지.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 S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공식이 여러분들은 이제 루트가 들어가 있어도 익숙해져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6이고 B가 3이고 C가 5일 때는 뭐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지만은 뭐 H부터 구하고 그럼 H는 어떻게 돼? 5좌승 빼기 3좌승 하면 25 빼기 9에서 H는 4가 되죠. 4. 그러면 이것은 이제 3, 4, 5, 요 직각삼각형. 3, 4, 5짜리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뭐 H 구했으니까 넓이 구하는 거야. 윗변, 아랫변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H 곱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0이 나와요.